자, 안녕하세요. 자, 루미온 10%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이 가장 루미온의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루미온 같은 경우에 시각화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자, 요즘 나오는 이런 시각화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요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스케치업 많이 사용하시죠? 스케치업이나 그리고 3D Max, 오토캐드, 레빗, 그다음에 아키캐드, 라이노, 시네마포디 이런 것들하고 모두 다 솔루션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3D 모델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활용폭이 높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좀 높은 컴퓨터를 활용해야만 사용하시는데 편리하실 겁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끊김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더 많은 내용물이 추가가 되면 좀 끊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루미온을 사용하실 때는 컴퓨터의 사양을 조금 충족시키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고요. 자, 왼쪽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단축키들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활용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루미온을 처음에 실행하면 나오는 화면이 되겠고요. 가장 위쪽에 언어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뭐둘 중에 하나겠죠? 잉글리시 영어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어를 선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예제 파일, 프로젝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눌러서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모델 선택을 해서 가져올 모델을 선택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컴퓨터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컴퓨터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낮은 편이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예제 파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총 9개의 예제 샘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피스, 빌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라에는 잘 살지 않지만 외국이라서 이렇게 좋은 빌라들로 예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환경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 잘려서 안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환경 설정 부분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 부분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환경 설정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뭐 나무 모양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컴퓨터 화면 모양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고품질 나무 사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렌더링하고 상관없이 나무나 잔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경까지 표현할 것인지 고품질을 사용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실행할 수도 있고요. 끌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able Automatic High Quality Preview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거는 자동으로 고품질 미리 보기를 제공을 한다. 자,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키고 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블릿 입력 켜기, 뭐 끄기,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요거는 태블릿 모드 사용 유무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카메라 반전. 자, 위, 아래 카메라 방향을 반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운드 모양, 사운드 음소거, 뭐 편집 모드만 적용.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3D 사운드의 재생 여부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화면. 현재 화면을 전체 창으로 표시하거나 해제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클릭만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품질 설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품질 설정은 이 저사양의 PC에서, 저 같은 PC가 되겠죠? 저사양의 PC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루미온에서 보여지는 품질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별 모양 있잖아요. 별 모양 같은 것들을 클릭해서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최고 높은 품질,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저품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3개가 되겠어요. 높은 품질.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데 너무 버벅거리고 힘들다. 그러면 요거 사양을 조금 이렇게 낮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해상도 부분이 있죠. 자, 요거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빌드 모드의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5%, 50%, 66%, 10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뭐 단위가 있죠. 단위. 단위부터 볼게요. 단위가 미터법, 그 다음에 야드, 뭐 피트 이런 거죠. 자, 요거 우리는 이제 미터를 사용하니까 미터법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류 기록하는 거, 오류 로그 파일을 디스크에 작성하는 거, 끄기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자 분석, 그 다음에 복구, 그 다음에 큰 썸네일 사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시는 항목들로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좀 돌아와서 자, 여기서 가장 처음에 시점을 이동하는 방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가장 처음에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자, 템플릿을 불러와서 작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시점 방향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내가 고개를 돌려서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점을 자유롭게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화면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점 변경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괄호 두 개가 있죠? 여기가 중심을 맞춰주는 거고요.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시선을 움직이는 거 말고 내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이 시점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방향키가 있으시죠?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방향키 위방향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뒤를 누르면 이렇게 뒤로 가요.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화면 중앙에 나와 있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가고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좌우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휠로도 시점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앞쪽으로 밀면 앞으로 이렇게 확대처럼 가고요. 마우스 휠을 뒤쪽으로 밀면 이런 식으로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휠을 가지고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화면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자연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자연, 나무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무 활엽수 중에서 요런 나무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가 있죠. 자, 저 멀리에 이렇게 나무를 하나 클릭을 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무 하나를 만들었고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나무를 지금 삽입을 했는데요. 자, 요 나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시점이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물을 기준으로 시점을 맞추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당 사물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왼쪽 키보드 쪽에 키를 이용을 해서 시점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Q 키를 누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려면은 알파벳 E키를 누르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Q, E, Q, E.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A를 누르면 왼쪽, D를 누르면 오른쪽, W 누르면 앞쪽, S를 누르면 뒤쪽. 여러분들 게임할 때 요 키를 많이 쓰죠? W, S, D, A 요 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시점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게임하듯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다음 위로 올라가려면 Q를 누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오면 E를 누르면 되고 이렇게 시점을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 시점 변경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뒤로 좀 쭉 가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시면은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하고 Shift를 누르면 더 빨라지죠. 뒤로 가는 거하고 Shift를 누르면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할 때는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더 나는 빨리 이동하고 싶다? 여기서 Shift를 누르면 빨리 가는데 스페이스바까지 누르면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앞으로 가고 Shift 누르면 빨리 가고 스페이스바까지 누르면은 엄청 빨리 가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방향키와 그 다음에 Shift, 스페이스바 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왼쪽에 있는 방향키들 Q, W, E, A, S, D와 Shift, 스페이스바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마우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시점과 위, 아래, 그 다음에 멀어지는 거, 가까워지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시점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O키죠. O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 중심에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놓고 O키를 누르고 똑같이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이동하면 이렇게 어떤 화면 중심 회전축을 고정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어떤 내가 시점은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화면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스페이스바 설명할 때 자, 이렇게 움직일 때 Shift를 누르면 2배로 빨라지고 거기다가 스페이스바까지 누르면 4배로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냥 방향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요. 두 배로 느려집니다.